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이후 광주의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전에 보유한 집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달 동안 광주의 주택 거래량은 19,335건입니다. 전년 9,948건 대비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매매와 상속, 증여, 임대 등이 단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대출을 규제한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과세 적용되기 전에 이제 2주택,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팔려고 하는 그 목적이 첫 번째일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만 보면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지난 1, 2월 광주의 아파트 매매량은 3,3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523건에 비해 38%나 급감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의 일부 아파트값이 지난해 말부터 급등하면서 보유자들이 가격 상승세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점도 매도를 미루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정부 규제 강화에 따라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해 조정이나 하락세를 기대하며 매입을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규제 강화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